보마. 자, 체리사랑님 안녕하세요. 뇌과 활성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정말 지금 5천만 국민 중에서 고혈압, 고지혈증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거의 1천만 명에 육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있는 사람들은 가기 전에, 약을 복용하기 전에 꼭 보험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나서 보험을, 그 다음에 뭐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은 거의 다 표준형 보험으로 가입이 안 돼요. 암보험 빼놓고는. 암 같은 경우는 고혈압이랑 고지혈증이랑 전혀 밀접한 관계가,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일단은 뇌혈관 허혈성 신장질환이에요.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뭐 당뇨 이런 부분들은 뇌, 뇌혈관이나 신장질환과 인과관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병자 보험밖에 가입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부담보는 없지만 보험료가 비싸잖아요. 요즘에 경화증이라고 해서 355 보험이 출시가 됐지만 그래도 표준형 보험보다는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는 구조로 나와 있다는 거죠. 근데 웬일이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고고플랜 오늘 출시가 되었습니다. 7월 22일 날. 어디 보험사가요? M사에서. 그래서 7월 22일 날 고혈압이랑 고지혈증 있는 사람들도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가 유병자 보험, 일반 표준형 보험으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완전 대박이죠?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